안녕하세요. 시공학 강의를 맡고 있는 장미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2024년 이 식품화학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개강합니다. 제가 이제 24년도 수업을 기본이론 수업과 그리고 심화이론 수업을 몇달 전에 이제 끝내놓고 아마 저랑 같이 호흡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풀이 수업을 지금 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이미 출간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혼자 풀어보면서 선생님 수업 언제 하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론 수업을 마친 거다 복습하셨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실제 본인이 이제 식품화학 그 기본이론에서 공부하고 이제 배웠던 이론들이 정확한지 확인도 하고 또 비슷비슷한 표현들 속에서 옳은 내용들을 맞춰가는 이 해결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 앞서서 학생들이 이제 이 교재라던가 어떻게 문제풀이 수업을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교재, 가장 궁금해하는 교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새롭게 이제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이전 버전을 혹시 구입하고 계셨거나 이제 가지고 계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되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 두께가 무지 두꺼워졌죠.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이제 많은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수록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그 문제풀이집보다는 훨씬 조금 두껍게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집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우선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집이 어렵다고 해서 좋은 문제집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이론들은 쉬운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면서 암기를 높이고요. 그러면 쉬운 문제만 있으면 재미없죠.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집의 이제 가장 핵심, 해년마다 이제 그 치르고 있는 이 시험들을 제가 직접 응시하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복원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이제 각 시도별로 이제 시행됐던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만큼 끌어모아가지고 이 연구사와 그다음 보건연구사와 그리고 식품위생지 이 기출 문제들이 이제 복원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신 기출 경향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개정된 문제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수업을 이 교재로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저희가 그전 이전 버전 문제집이 이제 전 22년 문제집이었습니다. 2022년 문제지에 그 당시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보충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보충 프린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요해 수업 전년도 이제 기출 문제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완성도를 높인 후에 문제집에 실지 않고 프린트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이제 시험을 당시해서 이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프린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두 가지 내용을 모두 합쳐서 만드는 게 지금 2024 이제 기출 예상 문제집. 그래서 이 프린트까지 이제 이전 수업에서 프린트로 드렸던 문제들을 이제 문제집에 이제 각각 그 내용에 맞춰서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그각 단원별로 예상 문제들 있죠.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됩니다. 근데 최신 문제가 먼저 올라오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뭐 21년도 문제 이렇게 최신 문제들이 가장 먼저 오고 이제 연도가 좀 오래된 것들이 나중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서 각 단원의 이제 소단원들 끝에다가 제가 기출 문제를 수록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올해 수업에는 이 이제 새롭게 개정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이것만 하느냐? 아니겠죠. 보충 프린트 드립니다. 자, 보충 프린트를 주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2024년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는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충 프린트에는 제가 지금 수업이 한 1년여 정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보충 프린트 안에 기출문제가 마구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3년 그 다음에 2022년 그리고 2021년 하반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요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게 21년도 상반기, 21년도에 꽤 많이 뽑아서 가지고 21년도 상반기 시험들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2년도 수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시험, 이때 또 연구사가 이제 뭐 대전이라던가 뭐 세종, 제주 뭐 이렇게 다 치러진 시험들 있거든요. 요 하반기 시험들이 이제 들어있고 22년도에 이제 식품위생직 시험과 연구사 시험들,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연구사 시험보다는 위생직 문제들. 근데 지금 23년도가 우선 시험이 시행된 지역이 너무 적었고요. 그리고 복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모자랐었는데 21년도, 22년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제 좋은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분을 하는데요. 수분에 제가 따로 보충 문제 만들지 않고도 기출 문제만도 수분 파트에서 제가 21개나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한 내용을 또 그 다음 개정판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책이 더 두꺼워질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문제를 버릴 순 없으니까 이 아까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은 이렇게 문제집과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프린트를 주셔서 여러분이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 수업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 다 공부해보셨기 때문에 문제 풀이 수업을 어떻게 응용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선생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이 수업은 당연히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은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 문제를 아예 풀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야 효과가 있겠지만 내가 혼자 문제를 풀어본 후에 강의를 접하는 친구와 그냥 선생님 이제 푸세요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는 굉장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선생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 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풀지 마세요. 문제 푸실 때 이게 그냥 문제집이지만 내가 오늘 탄수화물 파트를 할 거야 아니면 오늘 수분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수분이 한 60여 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들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문제 문항수 대비 한 문제당 시간을 계산해서 푸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측정해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는요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를 이제 요구하시나요? 전 한 30초 정도 드리는데 내가 조금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하고 지금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잘 아직 못 외웠어요. 이렇게 자신 없는 친구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들여서 한 1분 정도, 최소 1분 정도, 최대 1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타이트하게. 내가 근데 오늘 해보니까 아, 요 정도 나 충분히 푸는데? 그러면 시간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신 다음에 수업을 강의를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옳은 보기를 골랐잖아요. 그럼 왜 틀린 보기라고 생각했는지 그 틀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고 한번 고민해보고 이 부분은 진짜 이거 안 배웠는데?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잖아요. 그럼 나는 분명히 안 배웠다고 생각했어. 근데 심지어 선생님이 기본 이론 심한테 다 해줬대. 그러면 내가 정말 내용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너무 지금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잡혀있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틀린 보기에 틀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체크해놓으셨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아, 이 부분이 여기가 틀렸죠. 이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 3번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선생님이 말해주는 내용이 딱 일치하면은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계속 일치하는 게 높아지고 문제도 빨리 풀면은 당연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풀다 보니까 내가 오늘 수분을 풀었는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유전상수를 말해줘요. 근데 유전상수는 심화 때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나는 심화는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심화에 가서 좀 유전상수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유전상수는 좀 너무 어렵고요. 다른 내용도 내가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의 유지회 3패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계속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헷갈려요 하면은 그 부분에 기본 이론에 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기본 이론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집을 풀고 있지만 기본 이론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처음에 조금 시간이 들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기본이 더욱 탄탄해지면서 문제 해결력이 더해져서 다른 조금 어렵고 또 약간 다른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직렬, 나는 식품위생직을 준비해요, 나는 보건연구사를 준비해요. 이 두 직렬의 수험생이 모두 제 수업을 동일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같아서야 좀 더 연구사에 포커스를 맞춘 수업, 또 우리 위생직에 포커스를 맞춘 수업을 이렇게 좀 더 그 타이트하게 해주고 싶은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해당 수업은 두 직렬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 시험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공부량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약간 뭔가 맞는 건가? 이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요. 변별력이 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하는 궁금증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식품위생직 준비하신 분은 요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스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스킵하셔도 좋고요. 나는 근데 요 정도도 궁금해. 연구사 시험이지만 난 보고 싶어. 알아보고 싶어 하시면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적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 문제들이 계속 위생직에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약간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계속 의심하지 마세요. 아, 이런 것까지 나올까?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고득점을 놓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선생님이랑 함께 호흡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조금 스킵하고 꼭 외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하시고 재밌어졌어. 식화 좀 더 혹시라도 변별력 있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할 때는 제가 더 알려드렸던 스킵했던 문제들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보건연구사 친구들은 우선 제가 지금 기출에서 복원해드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걸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외우시고 특히 이 문제풀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심화이론을 듣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 있죠. 심화이론 수업 꼭 추천드립니다. 연구사 친구들은 제가 심화이론에 좀 더 연구사에 자주 나온 내용들을 녹여놨어요. 수업 내용에. 그러니까 심화이론을 만약 듣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문제들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야 합니다. 연구사는 시중 교재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두 권 정도로 시중 교재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사는 그럼 선생님이 다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사 시험 자체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나오는 출제된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교재들도 꼭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문의하시면 선생님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품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그동안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또 이제 또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그 공부를 하세요라는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아, 우리 위생지 친구들, 우리 연구사 친구들, 또 이런 내용은 정말 자주 나와요. 라고 자주 강조해 드릴 테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화학 과목에서 이제 정말 고득점을 위해서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OT를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